차가운 칼바람에 얼굴 들기가 힘듭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영화가 당연한 시즌이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네. 강원도에 행사를 갔다 왔어요. 네. 일이 있어가지고 네. 리조트 그 스키장 있는데 네네네.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영하 10도였어요. 네네. 서울 왔는데 영하 9도더라고요. 많이 따뜻할 줄 알고 왔는데 실망했군요. 네. 네. 거기 춥다 이러고 왔는데 여기도 춥다. 네, 네. 똑같네요. 그렇군요. 그 행사장에서 사실 겨울에 공연하면 기타리스트들한테 제일 힘든 게 손 얼어서 네. 연주 안 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맞아요. 뭐 테크니컬한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쥐약인데 손이 얼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 템포가 막 느려지잖아요. 자꾸 끼리리리 끼리리리 속에서 아, 뭐 핸드폰도 늦어지는데요. 그래서 막 공연하기 전에 막 계속 막 이거 하고 맞아요. 막 호호하고 손난로 막 네, 하고. 정말 이게 추운 날에 공연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맞아요. 요즘 시즌에는 행사 잡혀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네. 저 조금 있으면 또 별빛 축제라고 가는데 네. 저녁에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야외 공연 공연이에요. 말만 들어도 정말 좋네요. 야외 공연인데 중요한 건 어쿠스틱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어쿠스틱은 찬바람 맞으면 그렇죠. 쥐약이거든요. 정말 쥐약이죠. 그런 날씨에 밖에다 꺼내놓는 것조차 정말 정말 나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악기가 정말 좋은 악기가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의 사계절을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타는 진짜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쳐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여기서 겨울 시즌을 버틸 수 있으면. 아우. 그래서 그 컨디션을 겨울에 잘 유지하는 게 뭐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네. 이 너무 혹독한 자연환경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게 좀 있긴 있어요. 맞아요. 기타 무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기 전에 손난로 기타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대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깨질까봐. 케이스에 좀 넣고 그리고 또 그것도 걱정된다고 차가운 데 있다가 또 너무 따뜻한 데로 바로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깨져요. 무조건 깨져요. 예. 그러면 안 네. 되니까 점점 이렇게 천천히 자 이제 뭐 야외에서 공연을 딱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로비쯤에다가 우리 감수하다 올라갈 때 감압하는 것처럼 로비쯤에서 잠깐 놓고 뚜껑 열어놓고 뚜껑 맞아요. 덮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갖고 들어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감압하시면서 기타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겨울철에 사실 뭐 칼바람에 얼굴을 못 드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기타리스트는 기타 먼저 챙겨야죠. 그렇죠. 네. 올겨울 무사히 여러분들 기타 네, 칼바람에 상처난 일 없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음씨 별빛 축제 고생하세요. 그렇죠. 네, 고생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깁슨의 허밍버드 모델을 할 건데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디자인과 그렇죠. 색상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허밍버드를 꽤 많이 했었는데 네. 저희가 리스트를 한번 쫙 작성을 해봤거든요. 오, 많다. 네, 2018년 1월 30일 날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 허밍버드 로즈우드 아방가르드 모델을 했었어요. 이게 356만 원에서 지금 할인 적용된 가격이 284만 8천 원. 명음 씨가 색안경을 벗겨준 친구. 우리가 사실 이때 뭐 그 전에도 이제 조금씩 마음이 좀 풀리긴 했지만 맞아요. 깁슨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쇄신된 맞아요, 때가 맞아요. 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친절한 깁슨 어쿠스틱에서 99 나왔는데 엄청 좋았죠?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바로 나왔던 게 2월 2일 날 리미티드 에디션 허밍버드 슈프림 아방가르드. 이게 가격이 509만 원에 407만 2천 원 할인가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명음 씨가 약간 우울한 감성이 생겼다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아하. 저는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렇게 비싼 옷 입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멋진답니다. 너무 과하게 스펙업을 급하게 한 느낌이 있어서 8.0 7점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때. 근데 가격이 그 거의 지금 한 200만 원 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가. 그랬기 그래서,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비싼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3월 19일 날에 리미티드 에디션 허밍버드 월럿 아방가르드 모델을 했었는데 이건 가격이 엄청 좋았어요. 할인 적용된 맞아요. 가격이 220만 원이었으니까 명음 씨는 10년 동안 길렀던 수염을 깎고 온 남자. 저는 깁슨의 어린 시절에서 8.5, 8.5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틀 있다가 허밍버드를 리가를 했는데 이게 763만 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610만 원이어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망했어요.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명음 씨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모델에 걸맞는 네이밍이라고 9.0을 주셨어요. 네. 소리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소리 저도 진짜 좋았어요. 세 중의 왕이라고 해서 8.5를 드렸습니다. 이건 뭐 거의 뭐 독수리 쪼아먹는 벌스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소리가 너무 가격이, 좋았고 가격이 700, 600인데 그렇죠. 근데 9.0, 거기에 8.5는... 어울리는 소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허밍버드를 올해 초에 쭉 했었는데 네. 이 2018년 리미티드의 마지막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밍버드 빅 스카이 블루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멋있게 한자로 봉조 대천청 멋있죠? 깁슨의 봉조 대천청
봉조. 어, 봉조. 허밍버드. 어, 그렇죠. 봉조, 봉조 대천청. 대천청. 멋있잖아. 네. 맞습니다. 네. 허밍버드 어, 빅 스카이 블루 모델인데요. 빅 스카이 블루. 이게 요 요거 끝나고 이제 2019년형 모델들이 네네네.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깁슨 6대를 쭉 해볼 건데 정말 화끈하게 허밍버드 3개, J45 3개. 어, 좋아요. J45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엄청 다섯 개 나오는 거 아닌지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 2019년형 허밍버드 마호가니 아방가르드 이게 277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월넛 아방가르드 244만 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저 세 번째 3월 19일 날 했었던 월넛 아방가르드 220만 원 얘네들이랑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좀 저렴한 모델들이죠. 그 다음에 J45 마호가니 아방가르드 244만원 J45 스탠다드 305만 6천원 그 다음에 J45 디럭스 411만원 이렇게 해서 할인 가격으로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6대를 쭉 리뷰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아주 뭐 신나는 또 깁슨 데이가 되겠네요. 네. 네, 그 첫 번째 시간 봉조 대천청 바로 진짜 웃긴다. 그죠? 근데 멋있지 않아요? 약간 느낌? 네, 바로 어,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적용된 가격 475만원 비싸요. 594만원의 건속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102cm고요. 어, 무게는 뭐 적당한 것 같은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느낌. 두께는 118mm, 9프렛 뒤뚤레가 75mm, 쉐입은 어, 드레드넛입니다. 그리고 상판이 시트카 스프루스탑 사용되어 있고요. 축구판에 마호가니, 피니쉬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4개 마호가니 어, 헤드머신에 그로버 로토매틱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크에 너트너비 44.45mm로 널찍하게 핑거스타일하기 좋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29mm, 20프렛 스탠다드 사이즈고요. LRBX에 엘러먼트 VTC 픽업, 볼륨 톤 컨트롤 픽업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벨리어 브릿지.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무게를 바로 달아볼까요? 저는 오 2.15, 2.05 100g 차이 났습니다. 100g 차이 저 진 것 같은데. 연말 회식 벌어야지. 우와 동점. 동점이다. 와 이렇게 중간을 딱 들어가네요. 2.10. 어, 2.10. 오, 이상한데. 이거 봐라 오늘 또. 네 2.10이요. 어 이거 이거 일단 0점은 맞아요. 아 그죠? 맞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가 첫 판에 무승부를 했으니까 이제 무승부가 또 안 나오면 오늘 승부가 갈린다는 무조건 얘기거든요. 갈리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2.10km 나왔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스트로크부터 한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좋아요. 색상과 어울리는 샤랑한 느낌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EQ 내용이 모르고요. 좋다. 어, 좋아요. 대응 풍성한 친절한 소리. 네. 우리가 허밍버드에서 기대하는 소리가 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소리가 정말 맑아요. 네. 전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죠?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같은 아, 되게 맑아요.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납니다. 자, 모두 중립에 두고 톤도 중간에 두고 중립에 두고 칠게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요새 VTC 밸런스 좋아요. 줌 살짝 뺐고요. 네. 하이 살짝 들었어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너 양념 살짝 치면 요 정도 사운드까지 바로 나옵니다. 어우 이건 뭐? 어 좋네요. 네.
그 옛날 모 광고 카피였던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나요. 맞아요, 맞아요. 청아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네. 댐핑감도 좋습니다. 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소리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그 약간 그게 있어요. 그 미들 대역에 약간 지금 미들 살짝 뺀 상태인 거죠. 네네네. 미들 대역에 그 약간 감성적인 글루미한 느낌이 살짝 묻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스트로크 할 때 안 들리는데 약간 핑거 할 때 그 사운드에 힘든 유년기가 있었나 보다 이런 느낌 있죠. 있어요. 살짝 네. 그 그늘이 미들 대역에 있는데 그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매력적인 사운드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맞아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무조건 하염없이 맑기만 한 기타는 아니고요. 스트로크 그렇죠. 할 때는 그게 주로 들리고 핑거 할 때는 그 미들의 약간의 글루미함이 같이 들리는 그런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All Laid Back and Stuff 들려드리겠습니다. All Laid Back and Stuff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색상이 약간 좀 너무 눈에 확 띄어가지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막상 쳐보면은 색상의 색감과 잘 어울리는 사운드와 네, 퀄리티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매력적인 기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625화의 SJ200 빈티지 모델입니다. 자, 이게 기타스러운 짱구님. 기존의 SG200은 생김새만 보면 뻥뻥 터지는 대포 소리라도 날 것 같은데 공간감이 상당히 넓다는 점을 제외하고 나면 사운드 톤은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소프트하다는 점에서 참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SG200 빈티지 모델은 확실히 톤이 더 단단해지고 전달력도 좋아졌습니다. 덩치에 비해서는 아직 약간 수줍은 듯도 하지만 그나마 소리가 생김새를 제법 추종하고 있네요. 드랍십인 척하던 메탈 크루저 드디어 쪼만한 캐논을 장착하다. 배틀 크루저 오퍼레이션 이렇게 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배틀 크루저 발음이 아주 매력적이죠. 나올 때 맞아요. 네, 오퍼레이션을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보내드릴게요. 아 뭐랄까 일단 되게 브라이트하고 그 안에도 약간의 어떤 감성이 있다라고 하셨던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 그래서 인트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칼바람에도 하늘은 쳐다볼 수 있겠구나 라고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델명 자체가 이 사운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서 봉조 대천청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봉조 대천청. 오케이 오케이. 네. 미세먼지 없는 좋네요. 네.
아, 저는 이 닉네임 되게 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아, 이거 깁슨이 네. 요즘에 너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새는 깁슨이 되게 반가워요. 네. 네. 깁슨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점수몇 되면 8.5, 8.5. 네. 네. 가격이 475만 원인 걸 감안하면 정말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네, 이게 색깔의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입견을 불식시킬 만큼의 좋은 사운드 들려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019년형으로 넘어갑니다. 허밍버드 마호가니 아방가르드, 과연 이 마호가니에서는 어떤 사운드가 날지 또 기대를 하면서 네. 네, 다음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